웅이와 희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희랄라입니다. 네. 웅씨,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요? 네. 아까 오늘... 부탁해 하는데 네. 무슨 거의 뭐 부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네. 차분해지고 싶어요. 아... 네, 분위기 잡고 싶습니다. 아유, 지금 글쎄요. 감정 잡고 금요일인데. 있는데. 네. 18일 금요일인데. 네. 웅씨는 네. 안녕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안녕이요? 네. 저는 히랄라 씨 만나도 안녕하고 싶고요. 안녕? 뭐, 저는 안 하고 싶네요. 그런 안녕 패스. 우리 청취자 네. 조합원 여러분들 만나도 안녕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그 안녕은 됐고요. 네. 그러면 정말 say goodbye. Say goodbye 하고 싶은 안녕 있어요? 안녕 하고 싶은 거. 네. 많죠? 많아요? 네. 1번부터 해볼까요? 아, 언론이 언론답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 안녕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2번은요? 2번요? 없어요. 네, 히라라 씨는요? 제가 요즘 잠을 많이 자요. 잠을 많이 잔다고요? 거의 겨울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에 그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약속 지키고 계신가요? 누구세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 잠이 많아서 저는 네. 잠과 좀 안녕하고 싶습니다. 아, 잠과 간절히. 안녕. 네. 네. 근데 좀 잠자니까 좀 피부는 좀 좋아졌죠? 그래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네. 아, 슬프다. 맞아요. 네. 잠과 안녕. 게으름과 안녕.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곡으로 시작해 볼까요? 무슨 곡이죠? 박혜경의 안녕. 우기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우기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후! 정우를 부탁해 금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오락실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아주 애들이 악을 쓰네 악을 써. 수업 시간만 되면은 수업 시간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더듬어? 너 더듬이야? 나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잠을 많이 잤다고? 나 공부 포기했거든. 너 겨울잠 잤어? 응. 이제 방학도 방학인가 나? 방학 아닌데. 근데 왜 수업하지? 아우 하여튼 이 애들 쉬는 시간마다 악을 써. 아우 시끄러워. 공부가 안 되네. 공부하지 마. 나는... 어차피. 그렇게까지 공부가 필요해 보이진 않아. 나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데. 어, 선생님! 선생님! 온다! 온다! 선생님 오신다! 온다! 자, 반장! 네! 차렷! 요중 샷! 차렷! 웅쌤께 인사! 안녕하세요! 어, 오늘 반장 인사를 아주 잘하네요? 선생님, 저 오늘 칭찬해주세요. 왜요?
예습했어요. 예습했다고요? 책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복습은 왜 안 했어요? 네? 복습. 복습이 뭐예요? 지난주 선생님이랑 무슨 공부했어요? 당했다. 네. 손 들고 있어요? 네. 네. 무슨 공부했죠? 지난주요? 네. 지난주 5.18 민주화 운동. 네. 전태일 열사. 네. 박정희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 한 달 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한 달 동안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전두환, 네, 쿠데타. 응. 이야기 했죠? 네, 12.12 사태. 맞아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 해산하고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많이 반발해서. 그래서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제7 공수여단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쐈다고 했죠. 또 박정희가 뭐 좋아하던 말이 있었죠. 정화, 정화. 여자 이름이 아니라 깨끗게 한다. 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맑고 밝은, 밝고 맑은 명랑사회를 만들겠다고 막 뭐 했습니다. 근데 명랑사회는 폭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아졌죠. 어때요? 뭐가 복습해보니, 어때요? 복습해보니까. 아, 화나요. 네. 왜 화가 나죠? 그냥 겉과 속이 다르고, 네, 주장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3S라고 국민들 눈을 좀 현혹시키려고 이런 것도 막 장려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유비통신 두한이 시리즈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 이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올림픽 하면 서울 올림픽. 네, 무슨 노래 떠오르세요? 올림픽이 열렸네, 내 아침이 밝았다. 어, 새마을 운동 세대. 아, 몰라요. 올림픽 노래 있어요? 손에 손 잡고 담을 넘자. 네. 이 올림픽, 이런 국가의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전두환은 직결 정보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때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많았거든요. 집이랑 그렇죠. 점포 다 밀어버리고 이제 겉보기는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번쩍번쩍하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많이 또 일어났죠. 그러니까 손님 올 때 한 번씩 네. 집안 대청소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약간 후진국적인 느낌이에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네, 보여주기식. 겉에만, 겉만. 그랬구나. 네. 근데 이런 온갖 수단을 써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 어떤 국민들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식지 않았겠죠? 네. 사실 정권이 올림픽을 따낸 게 부메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이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점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올림픽도 개최한 참 좋은 나라다. 전과 달리 이제는 경제도 발전했고 교육과 문화 수준도 높다. 그런데 왜 정치만 이 모양이냐? 외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당당히 코리아, 한국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정치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독재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용암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끓어요. 끓죠? 라면 끓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뜨거운 모양이에요? 네. 네. 완전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이때 화산이 폭발하듯 팡 쾅 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198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1월 14일이요? 1월 14일. 얼마 안 남았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서울대학교, 그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 군은 좌취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왜요? 그냥 끌고 잡아갔어요. 어디로 잡아갔는지 아세요? 경찰서로. 아니요. 남영동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남영동. 네, 서울 남영동. 저 용산 옆에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대공분실이 뭐예요? 대공분실이 뭐, 그 당시 간첩 혐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한 곳이라고 했는데, 뭐, 조작된 간첩들. 참 많았죠. 그렇겠죠. 네. 그럼 박종철 학생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 박종철
박종철 군. 학생운동을 하며 경찰을 피해 다니고 있던 박종훈이란 선배 어디 있냐? 어디 있냐며 이 선배 어디 있는지 대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부했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거부하죠. 의리. 선배를 의리. 배신하고. 의리. 뭐 배신합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저 안 받아주세요? 저 방금 네. 광고 따라한 건데. 네. 아 지금 이거 되게 아, 맞아요. 네, 역사적인 네. 슬픈 역사예요. 네. 근데 거부했죠. 그러자 마구 때리고 욕하고 뭐 가슴 고문하고 대학생을 물이 가득 담긴 욕조로 끌고 가서 사정없이 욕조 안으로 머리를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물고문이죠. 물고문이죠. 물고문. 그러다 그만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러면 그 직접적인 연관도 아니고 그 선배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고문을 시키고 그렇게 네. 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경찰관들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뭐 다 아시죠? 우리 히랄라 학생도 알 거예요. 정말 코미디. 이보다 코미디일 순 없습니다. 코미디 같은 발표가 나옵니다. 박종철을 불러다 놓고 자백을 하려며 책상을 한번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쓰러졌다. 어떠세요? 성악설을 다시 한번 믿게 되네요. 그렇게 악마가 돼가지고 네. 어린 학생을 괴롭혔다는 게 정말 악하다. 성악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영화 변호인이요? 맞죠? 변호인 보면은 또 그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맞아. 뭐야 애국가가 나오면 갑자기 경례를 하면서 나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랬습니다. 어쨌든 그 경찰의 발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전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누가 믿었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었고요. 야당 학생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인사들까지 나서서 수사 제대로 해라. 진상 밝혀라. 목소리 높였고요. 결국 얼마 후에 출토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진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수를 줄여서 발표하고요. 무엇보다 상부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그냥 경찰관 두 명이 멋대로 저지른 요즘도 많이 항상 이러죠. 개인의 그렇죠. 그냥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뭐 이렇게 꾸민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조작 사실도 밝혀져서요. 국민들은 그야말로 분노에 분노를 더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렸다면 그 정도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짜로 발표하고 또 속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참다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히랄라 학생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속이지 네. 말고 속이면 나중에 더 큰 벌 받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아요. 네. 그러면 계속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어쨌든 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그야말로 온 국민이 일어서서 전두환 정권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두환이 그냥 자기가 차기 대통령은 자기가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냐면 노태우였죠. 노태우. 그 당시에 4월 13일 날 이 후원 발표인데요. 4월 13일 날 전두환이 TV에서 후원 발표를 직접 합니다. 이때 음성, 육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마지막에 휙! 뭐예요? 네, 그렇죠. 환기시켜주려고. 네, 후임자에게. 후임? 네. 아, 그것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월 9일에는 막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6월 9일에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 도중에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7월 5일 사망했습니다. 6월 10일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죠. 이때 87년 6월에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초등학생이었는데 시내에 뭐 이 당시에 나가 뭐 무슨 하여튼 뭐 때문에 나가봤는데 진짜 온 시내가 정말 무서웠어요. 네, 최루탄 뭐 막 다 전경들 막 서 있고요. 막 어린이 제가 막 걸어가는데도 막
막 욕하고 그랬어요. 막 경찰들이.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네, 저한테. 뭐라고 욕했어요? 뭐, 그런데 돌아다니면 막 욕을 하고 너무 살벌하고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막 시민들한테도 뭐예요. 최루탄 막 쐈어요, 그냥. 네, 뭐 그야말로 살인 진압이었습니다. 진짜 상상이 안 가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이때. 6월 10일 전국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어요. 전투경찰들. 푸른 제복을 입은 전투경찰들. 무서워요. 몽둥이 들고 시위대에 막 돌격하고요. 백골단. 마구 쏴대는 이 최루탄의 매운 연기가 막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 분노 그걸로 막을 수 있었겠어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회사원들 일하다 말고 그냥 넥타이 메고 나오고요. 여 점원들 막 하이힐 벗어 던지고 막 경찰들한테 막 하이힐 벗어서 던지고요. 할아버지조차도 막 지팡이 휘둘러 댔습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이 부도덕하고 비열한 정권에 저항한 겁니다. 이걸 바로 6월? 민주항쟁. 예, 6월 항쟁이라고 하죠. 민주항쟁. 시위대는 그 당시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헌철배 독재 타도 호헌철배. 네, 전국에서 이런 함성이 들렸습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의 뜻을 묵살하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의 독재 정권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었죠. 뭐 이제 정부 측에서 남은 방법이란 뭐가 있겠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예전에 광주처럼 학살에 하는 방법 생각해냈겠죠. 근데 그럴 순 없었어요. 왜냐면 올림픽이 이제 코앞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미국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막 압력을 행사했고요. 그 이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당시에 외국인도 많이 시위에 참가했어요. 이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이런 옛날 비디오 자료들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보여요. 아, 그래서 결국 오 공화국 국민에게 항복했습니다. 6월 29일 87년 차기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로의 개헌, 김대중 시 등 그런 정치 활동 허용, 언론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다시 한번 독재에 이긴 거예요. 박수 한번 쳐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번의 승리 전에 비해서 뜻깊은 게 뭐였냐면요. 4.19 때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불만이 아주 큰 이유라고 했잖아요. 네. 그 취업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부마 민주 항쟁 때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 일부 그 지역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6월 항쟁은 전국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뭐 예전처럼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경제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뭐 북한 조심하는 거 부정부패 없애는 거 이런 거 다 뭐 독재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좀 한 단계 성숙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한꺼번에 단번에 넘어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노태우당,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당 4당이 있었는데 두 당은 보수당, 두 당은 이제 진보당 이렇게 했는데 김영삼이 좀 대통령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태우랑 당을 합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의 새누리가 경상도 지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전라도는 김대중 예,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는 이런 지역주의, 기회주의 이런 정치가 특세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2.12와 광주 학살의 주역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서 88 올림픽 개막을 선언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TV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은 정말 무슨 날입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전 세계인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명 스포츠 스타 그리고 기자 정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훌륭하게 올림픽 치러냈고 개막식 했습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날았고요. 오색 풍선이 하늘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던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부터 어렵다던 외국 사람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세계 속에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 한국이 된 겁니다. 뭐 많은 고통과 문제점 있었죠. 올림픽 하면서 뭐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 과거가 심어놓은 독초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역사는 발전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합니다. 발전하고 지금도 반복되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시도 쉬지 않고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히랄라 학생 때문이에요. 왜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히랄라 학생 같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뭐 지식, 컴퓨터, 영어, 뭐 자격증만 딸 게 아니라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요. 옛사람들의 실수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요. 용기와 지혜를 역사에서 본받아서 더욱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태일, 백범, 뭐 선생, 뭐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 이거 다 배우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한 얘기였어요. 선생님. 네. 뭐 어디 가세요? 저요? 어디 떠나세요? 네, 이 수업 이제 끝내려고요. 네,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선생님 이제 그럼 다른 학교 가시는 거예요? 네. 우와! 손 들고 있어요? 네. 네. 무엇을 느꼈나요, 히랄라 학생? 이 길고 긴 수업에서.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네.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개개인이 분별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저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역사 공부를?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언론의 말을 믿기보다는 네. 저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언론의 말은 국민TV의 말만 믿겠습니다. 네, 다른 뭐 팩트TV, 오마이뉴스, 뭐 뉴스 안 들려요. 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 수업 내용은 김구, 전태일, 박종철이 들려주는 현대사 이야기, 함규진 작가, 그리고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책 제가 추천해드리거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수업 여기서 끝낼게요. 네,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학교 가서도 종 쳐버렸어요. 네, 힘내세요. 네, 반장 차렷, 요중샷 차렷, 웅쌤께 마지막 인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꽃다지의 노래 이 길의 전부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12월 18일 금요일 오늘 정우리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웅쌤 그동안 네.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많이들 보내시네요 네, 정근 갑니다 네. 까막눈님 선생님은 아니었죠? 수업 잘했죠? 네 그럼요 네. 에벨리건님 호이님 와이로님 그림나무님 선마님 클라우디오님 그리고 꼴통하이티님 CCT6206님 사도야님 네, 유도쪼아님 라게지스님 달구지님 권수철님 맹철호님 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Never write a letter while you are angry. 오, angry. angry. 무슨 뜻인가요? No 했을 때는 편지를 쓰지 말라. No 했을 때. 네. 저는 화나면 편지 대신 일기를 써라 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왜죠? 일기는 나 혼자 보잖아요. 네. 거기에 뭐 욕 써도 큰 문제 없잖아요. 편지는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네. 화났을 때는. 편지 대신 일기를 써라. 알겠습니다. 저 오늘 네. 편지 쓸게요.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화 안 났거든요. 네. 끝곡으로는 네. No, No, No. 에이핑크의 No, No, No로 띄워드립니다. 노했을 때라서 노노노 고르신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마요.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말도 일요일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